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의 마스터 씁니다. 자, 지난번에 인텔 12세대 논케이 CPU의 막내격인 최하위 라인업 i3-1210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난 인텔 i3-12100 영상의 댓글로 이번 인텔 12세대 CPU 성능이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재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영상 촬영하고 있는 1월 14일 현재 시점 기준으로 ASUS 프라임 H610MK D4 보드와 ASUS 프라임 B660MK D4 보드 기준 바이오스가 현재 나오지가 않았어요. 추후 바이오스 업데이트 시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컴디시는 AMD 제품과 인텔 제품을 모두 취급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절대 뭐 대여를 받았다 라고 해가지고 뭐 어느 한쪽을 좀 더 좋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없고요. 에이수스와 인텔 중 이기는 편이 또 내 편인 거고 저희 컴디씨 유튜브에서는 제가 직접 테스트해가지고 또 나온 그 결과만으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만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대 벤치마크 결과 가지고 뭐 조작을 한다던가 뭐 어느 한쪽이 좀 더 돋보이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실 뭐 제가 제품을 구리다고 담당자분들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제품 대여가 안 되거나 오히려 이제 뭐 광고를 못 받아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 몇몇 담당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제품이 좀 더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 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가 싫어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주인공이 인텔 i5-12400에 대한 스펙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텔 i5-12400은 고효율 코어인 2코어가 없이 고성능 코어인 P코어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6코어 12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클럭은 2.5GHz, 최대 클럭은 4.4GHz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L3 캐시는 18MB, TDP는 65W입니다. 보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ASUS 프라임 B660 MKD4 보드를 이용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ASUS 프라임 H610MKD4와 ASUS B660MKD4 보드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인가 뭐 아무튼 뭐 어디든 떠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비교 제품으로 AMD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지만 AMD 라이젠 5600X를 또 가져왔네요. 자, 그러면 AMD 라이젠 5600X의 스펙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i5-12400과 이번에는 동일한 코어 개수를 가지고 있는 6코어 12스레드 이렇게 코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클럭은 3.7GHz, 부스트 클럭은 4.6GHz로 명시가 되어 있고 L3 캐시는 32MB, TDP는 65W입니다. 메모리는 서멀테이크의 터프랩, 램 타이밍은 가장 대중적인 3200CL16 메모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AMD 라디온 6900XT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쿨러는 각자 기본 쿨러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텔 12세대 CPU들이 바이오스로 인해 성능 저하 이슈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벤치마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시네벤치 R23입니다. 지난 i3-12100이 5600X 대비 싱글코어 점수는 높고 멀티코어 점수가 낮았다면 이번 i5-12400은 동일한 코어를 가진 경쟁사 AMD 라이젠 5600X보다 멀티코어 점수와 싱글코어 점수가 모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FHD 해상도 풀옵션 기준 한타전이 없는 비교적 화면의 유닛수가 적은 그런 경우에는 인텔 i5-12400이 소폭 높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한타전 혹은 화면에 많은 이펙트나 유닛이 있을 때는 AMD 라이젠 5600X가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버워치는 동일한 FHD 해상도의 최상 옵션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AMD 라이젠 5600X가 소폭 높지만 반대로 최소 프레임이나 하위 1% 프레임은 인텔 i5-12400이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오버워치랑 비슷한데요. FHD 해상도 울트라 프리셋 기준 평균 프레임은 소폭 라이젠 5600X가 높지만 하위 1% 프레임은 인텔 i5-12400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로스트 아크는 기본적으로 모니터 주사율에 맞춰가지고 프레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240Hz 모니터는 저희 편집자분에게 줘서 140Hz 프레임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만 볼 거예요. 가장 프레임 하락이 일어나는 영상 후반부에서는 프레임 방어는 약 10프레임 차이로 i5-12400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탈워 삼국지에서는 인텔 i5-12400이 소폭 잘 나오는 편입니다. 최대 프레임은 한번 푹 찍으면 나오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평균 최소 하위 1% 프레임 모두 인텔 i5-12400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사이버펑크 2077은 진짜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사이버펑크 2077 때문에 그래픽카드 초기에 진짜 저렴하게 구매했던 저로서는 의리상 한번 넣어줬습니다. 사이버펑크는 다시 리그 오브 레전드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투 시에는 AMD 라이젠 5600X, 비전투 혹은 이동 시에는 인텔 i5-12400이 프레임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인텔 i5-12400이 1에서 2프레임 정도 소폭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위 프레임 또한 마찬가지죠. 우선 게임 벤치마크 결과만으로 보자면은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AMD 라이젠 5600X가 소폭 높게 나옵니다. 로스트아크, 토탈워 삼국지, 사이버펑크 2077,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뭐 이런 부분은 인텔 i5-12400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은 인텔 i5-12400이 AMD 라이젠 5600X와 게임 성능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12월 이후 바이오스가 업데이트된 Z690 보드나 그 외 상위 보드 라인업에서는 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하면은 인텔 i5-12400이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마저도 라이젠 5600X를 소폭 앞선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후에 프레임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게임들이 있다는 건데 이게 뭐 상위 보드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인 건지 아니면 이런 ASUS 프라임 B660MK D4처럼 하위 라인업 보드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을 지어가지고 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걸로 하고요.
뭐 가격으로 보자면은 AMD 라이젠 5600X가 29만 5천원대, 인텔 i5 12400은 24만 5천원대,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가 없는 인텔 i5 12400F 같은 경우에는 22만 2천원대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소비 전력은 조금 더 낮고 뭐 가격도 좀 더 저렴한 CPU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AMD 라이젠 5600X가 가격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인텔 i5 12400을 견제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성능과 이 가격, 이 모든 게 갖춰진 그런 CPU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